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는 바로 손흥민의 친구들, 손흥민's 네. friend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무대를 옮긴 선수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황의조 선수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황의조 네. 선수가 이적이 지금 확정적입니다. 네, 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굉장히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모두 다 아실 텐데 네. 네, 파브리 로마노 기자가 어제 새벽에 뭐 금요일에서 아테네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트윗을 남겼습니다. 계약 세부 조건도 좀 전해졌는데요. EPL팀 노팅엄 포레스트와 2025년까지 계약한 했고 이적료도 500만 유로 약 한국 돈으로 66억 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노팅엄을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노팅엄으로 이적은 하지만 바로 올림피아 코스로 임대를 떠나서 1년 정도 네, 임대 가는 조건입니다. 네. 네. 올림피아 코스는 어쨌든 동료 같은 황 씨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황인범 선수가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잘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뭐 어쨌든 두 선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추는 거는 월드컵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황의조 선수의 이적설을 타임라인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 네네. 일단 황의조 선수의 아직까지 현 소속팀인 보르도 네. 지난 시즌에 이제 결국에 부진의 부진을 거듭하면서 네. 황의조 선수는 물론 잘해줬지만 네. 결국 강등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지난 시즌에 황의조 선수가 한 11골 정도 넣었잖아요. 네. 넣었는데도 보르도는 결국 강등이 됐고 또 재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팀내 최고 스타인 황의조를 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무래도 최고 스타이다 보니까 좀 많이 받아야 되겠거든요. 네. 보르도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좀 이적료를 생각보다 높게 잡으면서 계속 이적이 좀 늦어진 그런 감이 있습니다. 뭐 황의조 선수도 6월 A매치를 앞두고 좀 이적이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요. 근데 벌써 두 달이 지난 지금 이제 네. 겨우 네, 거의 이적이 성사됐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9월이에요, 이제. 네. 네. 거의 이제 이적 시장이 유럽 이적 시장이 9월 2일까지니까 거의 막바지에 막판에 이적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좀 수많은 팀과 연결이 많이 됐어요. 네. 거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만큼 네. 그 정도 많은 팀들이 연결이 됐던 것 같은데 거의 10팀이네요. 네, 뭐 잉글랜드 4팀, 프랑스 3팀, 스페인 3팀 뭐 이렇게 황의조의 이름이 뉴스에 조금이라도 거론된 팀들만 다 뽑아보면 한 10팀 가까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스페인은 좀 가능성 정도가 제기였고 아, 네. 좀 확실한 이적설의 순서는 웨스트햄, 프랑스 낭트, 네. EPL 울버햄튼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의 브레스트와 스트라스부르가 관심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EPL 플럼과 노팅엄 순으로 좀 이렇게 이적설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황의조 선수는 계속 EPL을 좀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EPL이 워낙 시장도 크고 네, 주목도 그렇죠. 많이 받고 돈도 네. 많이 받을 건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EPL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네. 리그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한테는 이번이 유럽 내 마지막 이적일 수가 있어서 92년생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만으로도 서른이거든요. 사실 요즘 공격수들이 뭐 레완도프스키나 벤제마나 서른 중반까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서 뭐 이제는 나이가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인식 자체는 그렇죠. 아직 30대가 들어서면 이 선수한테 뭘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이적이 더더욱 좀 신중하고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초기에는 보르도가 팔려고 딱 내놨죠. 네. 근데 이제 웨스트햄이나 뭐 이렇게 그 정도는 관심 정도였고 낭트는 제안을 좀 했지만 좀 여러 에이전트들이 얽히면서 네. 황의조 선수와 이렇게 좀 감정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네. 네, 좀 지지분이해지니까 네, 이적설이 좀 사라졌고요. 네, 그 뒤에 좀 울버햄튼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만 유로를 제안을 했는데 200만 유로 사실 보르도가 생각한 금액은 아니죠. 보르도는 그렇죠. 최소한 500만 유로 정도를 원했었고 거기다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조건을 좀 달았던 게 챔피언스 네. 리그 진출 시 네. 100만 유로 추가. 아, 울버햄튼이. 네, 울버햄튼이. 오. 네. 근데 울버햄튼 상황만 보면 사실 뭐 유로파 진출도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배포가 크네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걸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안 주겠다. 네. 이렇게 해도 보르도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 다음에 EPL 팀 중에서는 플롬과 노팅엄이 좀 관심을 가졌죠. 근데 둘 다 승격 팀이잖아요. 네, 둘 다 네. 승격 팀이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정말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팀이거든요.
벌써 데려온 선수만 맨유에서 뛰던 제시 링가드 그리고 뭐 타이어 아워니라고 분데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 그리고 에마누엘 데니스 아틀레티코에서 뛰던 네코 올리언스 뭐 이런 선수들 다 데려왔고요. 최근에는 울버햄튼에서 깁슨 화이트 선수 영입했는데 클럽 레코드를 썼습니다. 4,250만 파운드.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만 노팅엄에 쓴 이적료가 거의 1,000억이 넘어갈 정도로 승격 뒤치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올림피아 코스인가라는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네. 노팅엄으로 이적을 하면 그냥 노팅엄에 있으면 되지 왜 아틀레티코로 가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구단주가 같다. 노팅엄을 소유하고 있는 수장이라 해야 되나요? 네. 네, 구단주가 그리스 미디어 회사의 수장인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 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장님이 올림피아코스도 같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이적을 하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네. 네. 네, 큰 어려움은 없고 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공격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좀 황의조를 영입하더라도 크게 공격수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급하지는 않고 급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황의조를 그리스 무대에서 좀 확인을 해보겠다. 네. 네. 그런 의정으로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EPL 복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황의조 선수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게 노팅엄은 어쨌든 보니까 승격 팀이고 네. 내년에도 있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또 황의조 선수 나이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내년에 돌아간다고 해도 좀 현지 매체 노팅엄 현지 매체 예상은 황의조 내년에 서른인데 노팅엄 EPL에 남았을 경우에 그 나이에 합류를 해서 곧바로 뭐 주전으로 뛰거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제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올림피아 코스에서 좀 자기 가치를 증명한 게 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올림피아 코스도 사실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네. 뭐 골을 굉장히 못 넣는 팀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움직임이 제일 좋더라고요. 공격진에서 네, 제가 경기를 보니까 어제도 좀 유로파리그 진출에 굉장히 좀 힘겹게 올라갔거든요. 뭐 승부차기 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의 그런 득점력이 좀 올림피아 코스에서 좀 잘 발휘가 된다면 네, 아마 노팅엄도 좀 복귀를 고려를 해보진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년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네, 뭐 돌아갈 기회는 있는 거죠. 네. 자, 다음은 또 다른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죠. 핸드쉐이크를 같이 참 많이 했는데 그 핸드쉐이크 본지가 참 오래된 네. 선수입니다. 델리알리 선수 네, 이야기 뭐 델리알리 뭐 둘 다 네. 보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베식타스로 갔어요. 네, 트리키에 터키 여행이 결정이 됐죠. 네, 이미 가서 막 손 흔들고 막 이러던데 어쨌든 임대 이적입니다. 네, 에버턴에서 임대 이적을 떠난 거고 연봉은 220만 유로, 약 29억 원 정도고요. 경기당 보너스는 최대 1만 유로,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 뭐, 축구 선수 치고는 굉장히 많이 받는 거지만 네. 사실 뭐 EPL 무대에서 뛸 때보다는 훨씬 적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금액을 보니까 아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다가도 알리가 네. 어쨌든 주목받았던 거를 생각하면 참 가치가 많이 내려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전에 알리는 뭐 이적설 하면 거의 1,000억대 이야기가 나오던 선수였는데 한때는 뭐 거의 제2의 마라도나 제2의 램파드 맞아. 뭐 이런 수식어까지 붙었잖아요. 물론 어릴 때 저기 유망주로 취급받을 그런 시기였으니까. 네. 그리고 또 손흥민, 케인, 에릭센이랑 같이 토트넘의 어떤 역대급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라인, 데스크 라인을 좀 이끌었던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토트넘 2018-19 시즌에 결승 진출했던 네.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 그 모우라가 어쨌든 해트트릭의 주인공이어서 주목을 받았지만 네. 그 모우라의 세 번째 골인가? 그거 이제 바깥발로 싹 내주는 게 알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센스 있는 패스를 네. 잘 할 수 있는 선수였죠. 굉장히 측면에서도 이렇게 다 뭐 다리 사이로 돌파를 시도하거나 그런 뭔가 굉장히 유연하고 축구 센스를 보여주던 선수였는데 갑자기 기량이 이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네. 네. 그 코로나 시점부터 기량이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네.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 선수가 그렇게 막 엄청 성실하거나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약간 천재성이 있는 선수. 그렇죠. 근데 이제 불성실한 태도까지 보였고 또 경기장에서 경기력이 안 나오니까 그런 태도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리뉴 감독한테 크게 한번 뭐 혼났던 그런 영상도 예전에 네. 있었고. 네. 이후에 콘테 감독이 오고 나서는 입지가 더 좋아졌죠. 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램파드 감독이 지난 겨울에 에버턴으로 좀 이적을 하게 됐는데 네. 램파드와 알리 뭐 예전에
레전드와 지금 뭔가 램파드가 스타일이 비슷한 뭔가 알리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알리는 에버턴에서 11경기 한 골 밖에 못 넣었고. 맞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 결과가 아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무리뉴가 참 그 게으른 선수들을 참 싫어합니다. 어, 무리뉴 선생님은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스타일의 네.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일단 정신력, 네. 투지 네. 이런 걸 강조하는 그렇죠. 감독님이잖아요. 야, 네가 스타야? 네. 네가 스타면 얼마나 스타야? 너 트래블 해봤어? 약간 그죠. 그렇죠. 왜냐면 은돔벨레도 결국 그러니까 막 따로 데리고 와서 네. 훈련도 시키고 코로나 시국에 그런데도 이제 은돔벨레도 어떻게 보면은 무리뉴가 바라보기에 정신을 못 차렸고 그렇죠. 알리 마찬가지고 그냥 맨유에서 이제 포그바랑도 어쨌든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불성실한 선수들을 확실히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결국 알리도 좀 그런 반열이 됐고 예, 뭐 그렇게 된 선수들은 다 지금은 막 엄청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보면, 네. 그래서 무버지 소리를 듣는데 물론 이제 무리뉴가 예전만큼의 포스를 보여주진 않지만 아, 네. 그럼에도 약간 어쨌든 무리뉴가 옳았다 이런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알리가 이전까지는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단단했는데 네. 지금은 사실 대표팀과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뭐 알리 사실 경기도 잘 못 나오고 나와도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뽑을 이유도 없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항상 올라갔던 선수니까 근데 이렇게 뽑혔던 선수들은 그래도 조금 폼만 회복하면 다시금 뭐 자기를 좀 보여주고 감독의 그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선을. 그렇기 때문에 알리도 최종 목표는 카타르 월드컵입니다. 아~ 그래서 출전 시간이 필요해서 터키까지 가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네. 아무리 터키에서 잘한다고 해도 지금 그렇죠. 그 2, 3선의 잉글랜드 자원들이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사실 영국 입장에서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네. 그렇게 EPL에서 날고 기는 선수들이 풍부한데 터키에서 알리가 뭐 얼마나 살아날지 모르지만 살아난다 해도 그렇게 관심을 줄까라는 맞아요. 질문이 있는데 일단 선수는 간절한 것 같긴 해요. 네, 간절한 것 같고 또 터키에서 좀 그래도 자기 축구를 하고 자신감을 좀 얻으면 그래도 임대니까요. 돌아와서 또 좋은 날을 보려면 아직 또 젊은 선수니까 네. 기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친했던 뭐 여전히 친할 거고 그런 선수이기 네. 때문에 뭔가 애정도 있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뭔가 알리가 좀 열심히 해서 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황의조 선수와 델리 알리 선수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절친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네. 뭐 관련해서 뭐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tep one. Wake up, real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fuck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